자, 우리가 3장을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3장을 아마 여러 주에 걸쳐서 살펴볼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너무도 성경에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이 창세기 3장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 꼼꼼하게 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교적 꼼꼼하게 좀 이 3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류의 최초에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걸 찾아보는 거죠. 구약시대에 또 인류 최초에 일어났던 그 사건, 아담의 사건이 오늘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인간의 실패가 오늘 우리에게도, 인류의 최초에 일어났던 실패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통, 우리의 불행, 우리의 실패, 이 모든 것들이 인류의 최초의 이 3장에서 일어난 사건, 인간의 불순종,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불순종, 그 죄의 그 후유증, 그 죄가 남겨진,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향력, 그 파괴력, 이제 그것을 오늘 우리가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을 잘 살펴보면서 그 죄에 대한 그 후유증 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 또 구원의 손길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죄를 지은 인간이 벌이는 행동을 잠시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 걸쳐서 계속 보게 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첫 번째는 이 부끄러워진 자신의 몸을 가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무잎, 무화과 나무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이 옷을 만들어 입는 행위가 결국은 문화적 행위죠. 옷을 만드는 행위, 오늘 인간이 만드는 모든 문화적인 활동들, 때로는 종교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불완전한가.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뭐 돈으로 해결되는 것들은 많지만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훨씬 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지가 않죠. 자, 근데 이 불완전함을 느끼고 이 자신들이 만든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으로 자신을 가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난 다음의 행동이 뭡니까? 그것이 오늘의 본문인데요. 도망을 친 겁니다. 도망을 치고 숨는 작업입니다. 이 죄가 가져온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편안해져야 되는데, 가장 친밀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왠지 거북스럽고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신들이 벗었으므로 이 수치가 드러날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 죄를 지은 인간의 특성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무엇인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 아이들도 뭐 사고를 치고 나면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달갑지 않죠. 숨는 거죠. 두려워. 자,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벌거벗은 몸이 부끄러졌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술이냐 외설이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정말 아름다웠던 그 몸이 부끄러워진 것입니다. 외설로 바뀐 것이죠. 아름다운 몸에 숭고함이 사라졌습니다. 기품이 사라지고 수치가 몰려오고 아름답지 않고 기뻐지가 않은, 불편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이 두려움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어떤 역사가 시작되느냐 하면 숨기는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숨기는 역사, 은폐의 역사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의 속성이에요. 드러내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우리의 모든 삶의 문화는 이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그 프라이버시를 지켜내려고 하는 그 내면의 속에는 숨기고자 하는 욕망이 같이 깃들려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 누구나 나에 대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우리가 요즘 이 사랑방을 우리 교회가 하죠. 한 1800개 이상 있는데 이 사랑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사실 두려운 겁니다. 들어가면 나누어야 되거든요. 나누면 내 모든 것들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가기 싫은 거죠 사실. 또 가서도 적당한 수준에서 나를 노출하지,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뭔가 다가오고 알아내려고 하면 딱 긴장하고 선을 끊는 것입니다. 요즘 신방도 참 어려워요. 이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구나 나에 대한 모든 게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죄인의 특성입니다. 두렵죠, 여러분.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고백하지 않아요. 예. 무엇인가를 감추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에게, 아니고 남편 되시는 분은 아내에게 모든 비밀을 다 알리셨어요? 숨기는 게 있으시죠? 예. 미묘한 분위기죠, 여러분. 이 분위기가. 아내는 비밀 통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 여러분들. 부부끼리도 요즘은 이 핸드폰에 이렇게 다 비밀 장치를 해서 패스워드를 딱 걸어놓은 분들이 계세요. 틀림없이 문제 있습니다. 비밀로 걸어놨다면 틀림없이 문제가 있어요. 숨기고 있는 겁니다. 아마 결혼하기 전에 두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서로의 모든 과거를 다 털어놓기로 하자 그러면 결혼 깨집니다. 적당하게 숨기는 게 상책이에요.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숨기는 역사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 이건 죄인의 특성입니다. 끊임없이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일어났던 이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드는 일들, 그리고 숨는 행위입니다. 자, 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었어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으니라. 자, 어디에 숨었습니까?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것. 동산나무 사이에 숨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숨어 있었겠죠. 나무 숲에.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 그 머리가 보이니까 일본말로 했다고 아담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해도 재밌어요, 그죠? 아담아 부르는 거 머리가 보이는 거죠. 나무 사이에 숨는데 그 동산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동산은 하나님의 주무대입니다. 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이 동산 사이에 거닐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거닐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이 동산이에요. 이 동산을 누가 만드십니까? 하나님 만드시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아랍에미레이트의 왕자이기도 하고 맨체스터 구단주의이기도 한 만수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젊은이들이 다 알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얼마나 부호, 어마어마한 부호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만수로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 딸이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해서 멀리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가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가출한 그곳도 아직 아버지의 땅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가출을 하고 싶어도 가출이 안 돼요. 땅이 너무 넓어가지고. 여러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아이들과 이렇게 아이들이 어릴 때 술래잡기를 하면 애들이 어떻게 숨어요? 그 꼬마들이 아빠 나 숨었다 그러는데 책상에 머리만 집어넣고 엉덩이는 빠져나와 있거든. 엉덩이 빼놓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보니까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깨워봤자 벼룩이죠. 여러분, 오늘 이 8절에서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이 있어. 여러분, 요즘은 인공위성 추적 장치들이 굉장히 장비들이 발달이 많이 됐습니다. 미국의 첨단 장비들은 이미 북한의 모든 움직임들을 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죠, 여러분. 그게 뭐 스파이가 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장비 자체가 성능들이죠. 인공위성들로 해서 띄워놔서 모든 게 지금 다 잡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노이의 이 모든 회담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비상의 비밀을 딱 들이대니까 막
화들짝 놀랐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치 장비, 위치 추적 장비, 뭐 CCTV는 우주적입니다. 초정밀이. 자, 성경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인데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피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신이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리다. 그러니까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숨을 곳이 없다는, 숨을 곳, 피할 곳이 없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무엇이나 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구약에 흥미로운 인물이 한 사람 나오는데 참 재밌는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도망친 거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맞는지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 자, 그런데 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은 선지자가 다른 데로 도망갔어요. 아주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깜짝같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 물결이 크게 일어나니까 이 배 사람들이 뭔가 직감이 이상한 거예요. 이건 안 탈 사람이 탔다는 거예요. 이 잡아내야 된다, 잡아내야 된다.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누구를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비뽑기 하자. 제비를 뽑았는데 기가 막히게 요나가 걸린 거잖아요. 요나를 딱 잡아내는 거예요. 색출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비뽑기를 하고 우연히 걸린 게 아니고 그 제비뽑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은 거죠. 그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선지자, 코를 굴고 있는 선지자를 범인으로 잡아내는 겁니다. 요나의 도피행각은 허망하게 끝이 납니다. 자, 인간은 끊임없이 숨고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안방에서 은밀하게 일어났던 일이 온 천하에 드러납니다. 안방에서 죄를 지었다고 그게 감춰지느냐? 그러지 않죠, 여러분. 이 빌 클린턴이 백악관에서 루인스키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아주 은밀하게 행했던,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창피를 톡톡하게 당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똑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잖아요. 그런 왕궁의 침실에서 깊숙한 곳에서 완전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는 완벽한 범죄인 줄로 생각했어요. 죄가 다 묻혀졌어요. 그런데 딱 1년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오죠.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모든 그 다윗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하십니까? 죄를 덜쳐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비밀이 없다는 겁니다. 아주 다윗은 왕권을 가지고 얼마나 철저하고 은밀하게 용의주도하게 모든 범죄를 다 감추고 완벽하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죄를 성경에까지 완전히 기록해 놓았어.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그 왕실에서, 그 침궁에서 엄밀하게 해왔던 그 죄를 온 천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됐어요. 성경은 베스트셀러입니다. 역사 속에 보고 오는 세계 수도 없는 사람들이 보면서 다윗이지 됐구나. 다윗의 모든 범죄가 온 천하에 다 알려졌어요. 얼마나 알려졌던지 우리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우리는 투명사회라고 그래요. 투명사회. 우리는 유리상자에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모든 우리에 대한 정보들이 다 인터넷에 있고요, 기록되고 있고요, 보관되어 있어요. 또 소셜미디어가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핸드폰을 하나 들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이 어마어마한 나의 정보가 지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보를 노출해도 된다는 동의들을 우리는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다 노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CCTV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CCTV가 있습니다. 곳곳에 있습니다. 인천공항에는 한 9천 개가 달려있답니다. 그러니까 뭐 구석에서 무슨 짓을 해도 다 곳곳에서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신기하게도 목격자가 나타나요. 수십 년 전에 미제로 끝날 것 같은 사건인데 수십 년 사건이 지금 들추어지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제는. 투명사회라는 겁니다. 투명사회. 너무 투명해져 버렸어요.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숨을 곳. 죄를 공모하면서 무덤까지 비밀로 하자.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순간적으로 착각합니다. 죄는 숨겨진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죄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숨겨지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죄가 들통이 나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이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숨겨질 수 있습니다. 숨겨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하다. 오늘 이 설교 별로 은혜가 안 되시죠, 그죠? 자꾸 뭐가 생각이 떠오르고 이러면 굉장히 힘든데 걱정하지 마세요. 설교를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은밀한 것까지도 다 알아내시죠.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깊은 생각까지도 보이잖아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그걸 다루신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친구의 귀를 딱 갖다 대고 야, 너하고 나하고만 알자. 그런 건 없어요. 너하고 니캉 내캉만 알자. 그런 거 없어요.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둘만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모든 비밀을 인간의 역사는 감추려고 하고 죄를 감추려고 덮으려고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십시오. 자, 그 숨기려고 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구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냐.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대목입니까?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가서 잘못했습니다 빌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날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손으로 가서, 자기 발로 가서 자기가 손으로 빌어서 하나님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죄를 지은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 오늘 이 대목의 구절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 죄인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 죄인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시는 거. 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목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으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담 머리를 봤다고 그러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장소를 물으신 게 아닙니다. 너가 어디에, 어디쯤에 숨었지? 그게 아니에요. 이건 존재론적인 질문입니다. 인간의 실존에 대한 질문이에요. 너가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너가 누구냐? 너가 왜 거기 숨어 있냐?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냐? 너가 그렇게 하면 숨겨질 것 같으냐? 너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 라고 하는 질문은 존재론적인 질문이에요. 너의 삶이 지금의 삶이 정상이라고 여기느냐? 힘들지. 너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숨어 있는 너가 행복해? 너 나를 피해서 도망가고 너 숨어 있는 현재의 너 삶이 편안해? 만족해? 행복해? 좋아? 언제까지 그러고 살 수 있을 것 같니? 과연 너가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냥 삽니다. 그냥 막 바쁘게 정신없이 막 뭐 돈 벌고 정신없이 확 살긴 하는데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춘기 때는 여기 한번 옵니다. 그리고 청년기 한번 와요. 근데 그냥 그 뒤로 살면 생존이나 현실에 파고들어가서 이 존재론적인 질문을 안 하고 살아요. 사춘기 때 그런 거 와요. 내가 어디서 왔지? 인생이 뭐지? 삶의 목적이 뭔가? 이게 답이 안 오면 방황을 하는 거예요, 방황. 그게 청년들이 딴 게 방황이 아니고 그게 방황이 되는 거예요. 막 밤에 막 술 먹고 막 춤추러 다니고 하는 게 뭐냐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잊고 싶어가지고 막 비비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본질적인 질문을 지금 던지는 거, 아담에게 있는 질문, 너가 뭐 하고 있느냐는 거, 본래 너가 있어야 될 내 자리는 어디냐는 거. 여러분 이 질문을 피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어디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내가 있을 곳에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불편하진 않습니까? 이 불편함, 이 뭔가 허전함,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여러분 우리는 다 온도로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 여행이죠, 여행. 그러니까 가는 길을,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 목적지가 어딘지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여행이 즐겁죠. 순례길이잖아요, 우리는. 그 목적지가 분명한 철로 역정에서 나오는 것처럼. 근데 그 목적지가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그것은 여행이 아니에요. 방황이죠. 원더링이잖아요, 원더링. 끊임없이 방황하는 겁니다. 어제도 오늘 같고 그냥 늘 반복이고 뭘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고 전도서의 고백과 똑같은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아담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즉답을 피해요. 너가 어디 있느냐. 이러되 내가 10절에 보니까 이러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부스스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비참한 거예요. 벌거벗고 있는 자신을 보니까 수치롭고 뭔가 불편하고 비참한 상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기 자신을 보면요 비참해요. 뭘 이루었든 뭘 가졌든 비참하다고요. 예. 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그래서 그 비참함을 비천함이 하나님 앞에 보이니까 멀리 떠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아담은 지금 무엇이 두렵다는 겁니까? 결국은 그 두려움의 근원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왜 하나님을 두렵습니까?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인 겁니다. 지난주일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만 이 수치심 그리고 이 죄로 인한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주제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모든 인간의 행위, 그 인간의 모든 노력 안에는 이 두 가지의 감정을 이기려고 극복해내려고 하는 인간의 스스로의 자구책이 막 출세를 하려고 하고 뭐 더 많이 막 올라가려고 하고 그 모든 내면에 막 자기를 가꾸고 막 자기를 막 뭐 하는 모든 것들이 보장이 종교적 열심이나 모든 게 다 포함돼서 이 수치심과 죄책감을 극복하려고 하는 인간의 내면의 욕구예요. 이 죄를 지은 이후에 찾아온 이 어두운 감정을 인간이 스스로 걷어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끝없는 몸부림을 치지만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불행한 감정들이 밀려오니까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도피처를 찾죠.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곳을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게 숨어들려고 하는 곳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도피처로 여겼던 만들었던 것들이 여지없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사랑한다고 어쩔 줄 몰라 결혼했는데 그래서 그 가정이 내 삶에 은신처고 도피처고 안식을 줄 것 같은데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나만큼은 잘 될 줄 알았는데 나만큼은 내가 제대로 살아보고 싶었는데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현실이 우리의 삶에 닥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운전대가 고장난 자동차를 몰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정말 제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차가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마치 이 마음속에 거대한 구멍이 뚫려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마치 유리 그릇이 바싹 깨졌어, 어떻게 수습을 하려고 하는데 수습이 잘 안 되는 상황에 빠져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일평생 수고를 하지만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죽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한 번쯤은 자신의 현 상태를 깊이 심각하게 직시해 보라는 거예요. 아담아 너가 어디 있냐. 내면에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인기로, 때로는 각종 이론과 이념과 사상으로 나를 아무리 정당화하려고 해도, 때로는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고 종교인으로 출석을 해도 그 종교적인 행위로는, 뭐 교회 출석을 10년, 20년을 해도 인간의 공허와 불안을 메꿔주지는 못해요. 이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넌 누구냐? 자,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고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판이 목적이라면 너가 어디 있느냐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심판해보내면 됩니다. 너 죄 지었지? 끝났어. 이런 성경에 우리가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은 것으로 끝냈다면요, 이미 끝나고 말았습니다. 역사는 진행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취조하듯이 지금 따지려고 물으신 게 아닙니다. 너가 어디 있니? 죽인다? 만나기만 해봐라. 고발자로 취조하시는 분으로 검사로 나타나신 분이 아니에요. 사단은 뭡니까? 고발합니다. 모든 걸 고사하고 범죄자를 찾아내고 죄를 들추어내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그렇잖아요. 폭로사회, 폭로사회. 상대의 약점을 캐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눈을 붉히고 살잖아요. 여러분 정보가 권력이잖아요. 정적들의 비리를 알아내고 상대의 약점을 알아내면 그게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협박을 하고 돈을 발치하고 때로는 고급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권력의 힘을 동원하기도 하고, 얻어낸 정보는 통제의 수단이 되죠. 여러분 세상은 들추어내어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살려주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셨다면요 벌써 세상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끊임없이 인간의 실패를 보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범죄한 인간은요 손댈 것도 없어요. 그냥 두면 저절로 죽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려두시면 그게 재앙이고 저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요 난 너를 사랑해,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찾아오신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요, 긍휼이요, 사랑이요, 자비요, 복음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숨고 피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고통과 불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죄를 숨기는 것은 마치 암을 숨기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암은 드러나야 됩니다. 초기에 드러나면 삽니다. 그 암을 밝히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들여서 정밀 조사를 하잖아요. 그 암은, 암을 숨기면 어때요? 암세포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건 죽어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의 피하고 도망치는 일은 부질없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고 도망을 칠 수 있으면 처벌 가능하면 할 수 있죠. 그러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고 돌아가는 것만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추적자이세요. 추적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무서운 추적자이세요. 끊임없는 집념을 가지고 죄인을 찾아내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추적자 하나님. 사랑의 추적자라고 그러시죠. 죄를 짓고 도망치는 인간을 놓치지 않아요. 실패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심으로 추적하심으로 우리를 찾아내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끄셔서 그 하나님의 집요한 추적에 붙잡혀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은 막 도망치고 도망치다가 한 50년 도무지 도망도 못 치겠다 이러고 오신 분들 계시죠, 몇 분? 여러분 인간의 실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구원을 베푸시는 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심, 도망치는 인간을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죠.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호세아서를 보면 선지자 아내 고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고멜은 남편의 사랑을 끊임없이 거부하죠. 그리고 집을 나갑니다. 이 가출녀, 상습 가출녀. 나갔다가 다른 남자 아이를 배워오고 또 도망가고. 그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이 거북스러워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늘 그것을 반복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도 인간의 모습을 잘 그려줍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 속에 있는 그 탕자의 심리. 여러분 탕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든 심리 안에 이 탕자의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인류의 문명은 뭡니까? 탕자의 문명입니다.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막 그냥 눈썹을 막 불 켜고 막 불에 켜고 막 야단이에요. 하나님이 뭐 자기에게 뭘 했다고?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막 열을 내요. 예수 얘기하면 막 얘기하고 막 야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에 대해서 극도의 혐오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추적자 예수에게 생포를 당합니다. 더 이상 도망가거나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체를 드러낼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폭로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뭐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인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 왜 나 뭐, 죄인이라고 하느냐. 죄인이라는 거부하죠. 거부 반응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드러내고 폭로하고 드러내지만 다른 것이 있죠 여러분. 복음은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드러나야 돼요. 숨기면 죽습니다. 드러내야 산다는 겁니다. 죄를 숨기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강제로 끄집어내지 않으세요. 그대로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스스로 제 발로 자식의 입술로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계시록 3장 20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은 바깥에서요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가 열어요? 내가 열어야 돼요. 인간이 열어야 된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 명화, 이 장면을 가지고 명화가 있잖아요. 그게 보면 그 그림을 보면 이 문에 바깥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 문고리가 있어요. 문고리 안에서 열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열어야 된다는 거. 아무리 주님이 다가와서 노크를 해도 문을 안 열면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하시기로 한다면 다리를 부러뜨리든지 목을 꺾든지 하시죠.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 기다리신다는 거. 여러분 오늘 여기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본래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도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글작품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지위, 그 당자가 그 돼지 죽통에서 그 바닥까지 내려갔던 그 삶에서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올 때 어떤 일이 납니까?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로운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끌어안으며 너는 내 아들이라고.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구질구질하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래서 바닥을 치고 비극을 행했던 그 인생에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네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네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네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답게 살려고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답지 못하게 살다가 죽는 이유는 하나님의 실존적인 이 질문 앞에 답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지난주도 새벽 4시까지 기도하는데 중고등부 애들이 수십 명이 기도를 했어요. 새벽에 나오면서 어떤 애가 나한테, 목사님 오늘 설교 자기가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 설교에 대한 감동을 받았어요. 깨닫는 거. 제가 인생의 세 단계를 얘기했거든요. 인생에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 인생의 세 단계를 얘기했는데 깊이 깨달으시는 거예요. 젊은 날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깨달음을 통하여 진짜 젊은 날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맺혀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니까. 그 깨달음, 그 터닝, 정확한 터닝. 너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예,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창조자이시고 구속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철저히 하나님에 의존된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여정. 이 탕자의 비유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삶을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만 떠나봤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줄여 죽는구나.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이 과정.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의 이름을 지우고 싶었어요. 부정하고 싶었어요. 거부하고 싶었어요.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불편했어요. 근데 떠났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낮에는 돼지 죽통을 훑는 거예요. 비극의 끝에서 비로소 항복하고 아버지 집으로 복귀하는 이 아들의 모습. 여러분, 이 결론이 뭡니까? 탕자의 비결론은 뭡니까?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 아버지의 품.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모두에게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거스틴, 유명한 어거스틴이 한 말이죠, 여러분. 어거스틴도 참 이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이 인물이지만 이 17살에 가출을 하고 별 일을 다 한 사람이죠. 뭐 그냥 음란한 행위도 하고 타락을 하고 곧 뭐 빗나가기도 한참 빗나간 사람.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죠. 그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안식이 없나이다. 그리고 이 간단한 한 구절이지만요, 어마어마한 자기 인생 가운데 환난과 시련과 우여곡절을 겪고 난 다음에 딱 한 줄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안식이 없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요, 그때 평안이 오는 겁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돌아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바깥에 있었을 때 진정한 평안이 있었던가?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을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질문을 해보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그건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안 믿어도 돼요.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왜 예수를 믿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터닝을 하고 돌아오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온지 아세요? 평화, 평화로다. 평안을 누리로다. 왜?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그런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불행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안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혹시 뒤틀려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론적 불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죠, 인간은. 그래서 뭐에 집착합니까? 소유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이 한 유명한 얘기는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소유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고 우리의 불안을 걷어내지 못해요. 더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끝없는 전쟁에 오늘날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저는 오늘 아침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수세식 화장실에 앉아있는 이 평화, 이 놀라운 은혜. 제 태어날 때만 해도 가만히 옛날을 거슬러 보니까 그 수세식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 들어가면 코를 막고 참혹했던 시절이잖아요. 전후. 어제도 정말 그 우리의 그 아리랑 노래에 관련된 그 미국의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이 그 아리랑 노래를 막 이어가는 그 뭉클한 얘기를 보니까 너무 참 그렇더라. 우리가 저렇게 찢어지게 참혹했던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았었는데 오늘 이렇게 그죠? 뭐 없는 게 없는 세상이잖아요. 요즘 미국 가도 미국이 가난해 보이고 뭐 사올 것도 하나도 없고 쇼핑센터에 가면 없는 게 없고 먹는 것도 그냥 뭐 얼마나 대한민국처럼 풍성한 나라가 없고 제가 호주에서 봤지만 먹을 게 없어요. 우리는 TV 채널을 틀면 수백 개가 내가 원하는 대로 영화와 드라마를 다 볼 수 있고 주말마다 여행을 다니고 그 행복합니까? 행복하냐고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자살은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우울증은 많은 겁니까? 왜 사람들은 그렇게 공허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색다른 걸 찾아요. 뭔가 색다른 거. 아무리 찾아봐요. 없대요. 솔로몬 얘기예요.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는 거예요. 고장난 인생인데 깨진 유리인데 그게 무슨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냐. 하나님은 애타게 이 아침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지금 있을 곳에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가슴 앓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원인 모를 절망과 허무가 수시로 밀로.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이 절망과 허무가 몰려오게 돼 있어요. 갑자기 사는 게 의미가 없어지고 출구 없는 방에 갇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샤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 출구 없는 방에서 그냥 머리로 그냥 벽을 내리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피가 막 쏟아져요. 원인 모를 불안, 이 참 평안이 무엇인지 뭐. 여러분 취업이 안 되고 건강이 좋지 않고 때로는 내 사업에 실패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이 질문에 대한 확고한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왜 사는지 모르는 것.
여러분, 왜 사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께 답을 얻은 사람은요, 굶어 죽어도 불행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오늘 창세기에 인류가 범죄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요. 너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Who you are? 너는 누구냐?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과 때로는 실패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실패하셨습니까? 지금 노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잘못된 번지수를 찾지 말라고. 건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콜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건강을 나으려고, 몸이 나으려고만 몸부림을 치지 마시고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겁니다. 아파도 실패해도 하나님 만나면 실패가 아닙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데 무슨 실패예요, 여러분? 하나님 품에 있는데 무슨 실패입니까?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요, 무슨 짓을 해도 어디 어떤 자리에 앉았든 뭘 가지고 있든 다 실패예요. 그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이 아닙니다. 그 벗어난 인생이에요. 그건 가능한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벗은 몸으로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죄인의 모습, 일평생 죄만 지었다고요? 상관없어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때 나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주도 살펴봤던 것처럼 가죽 옷을 입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사신받은 옷,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시편 27편 8절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 낯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주님의 이 콜, 부르심을 알려주십시오. 돌아오라고. 당신 돌아오라고. 지금 있는 곳에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그러면 살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